찍고 계시네. 정보지 않을까? 선언하고 확보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개하고 있고요. 그때 이번 총선에 김선교 의원을 동참을 했어요. 포함 유치한 일이 있죠. 그거에 대한 심판을 국민들이 송양권 소속도 통해서 이 정권의 무도함을 반드시 밝혀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원래 원한 노선으로 예타까지 다 통과가 됐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걸 대안 노선을 갑자기 추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 추진한 내용은 6번 국도의 교통부하량을 줄이려고 했던 거죠. 그 두물머리, 그 양수리, 서울로 올라가는 6번 국도가 10여 년 동안 만성체증이고, 네. 양수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엄청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산하려고 만든 계획했던 것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죠. 근데 그 노선이 다 결정이 됐는데 노선이 휘게 된 거예요. 대표님 여기서 브리핑을 잠깐. 이것을 최재관 위원장님 대표님한테 약간 짧게 브리핑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상당히 좀 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 이곳이고 휴게소는 여기서 한 1km 정도 이번에 남한강 휴게소 문제점이 그쪽으로 1km 정도에 있고 종점이 변경된 곳이 바로 이 김건희 일가 땅과 휴게소의 가운데입니다. 500m 저 가운데로 이쪽으로 이제 종점이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특히 양평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문제뿐만 아니라 양평 공원 지구의 장모 아파트 개발 이익을 100억 이상 남기고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물지 않도록 했다. 그걸 하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 동문에게 휴게소를 거의 뭐 공영 개발을 다 해놓고 민간에게 주으로써 특혜를 주는 이 3대 비리가 함께 있는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대에는 그 축구장 처음에는 5개라 그랬는데 지금 축구장 6개가 넘는 13,000평 이상의 필지가 지금 이곳에 그 대통령 후보에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0, 네. 35개 필지. 네. 원래 어디였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원래는 이쪽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두물머리가 이쪽에 있고 두물머리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일로 끌고 와서 대통령 일가 땅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심이고 중계를 북한강하고 만나는 지점. 네, 이 위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문제점은 이 위쪽으로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양서대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양평에서 지금 가장 절실한 건 다리입니다. 다리가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다 1차선이라 여기서 만성적인 정체가 나기 때문에 이 양서대교가 새로 생기면은 양평에 새로운 교통의 활로가 열리는데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대교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양평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대교가 생겨서 건너가서 내립니다. 건너가서 내리게 됩니다. 합류하게 됩니다. 예, 합류하게 됩니다. 건너가서 합류. 예, 건너가서 합류. 그래서 다리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교통상에 훨씬 편리함이 있고 그리고 여기 주민들도 이 저 IC가 여기 강화 쪽에 IC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 서울로 훨씬 더 편리하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교통으로 가도 훨씬 유리한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 이쪽으로 변경했다. 네, 그리고 변경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난 8개월 동안 다 밝혀졌는데 뭐 저희는 한 1년 만에 왜 갑자기 변경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1년 만이 아니고 대통령 인수위 그 시절에 용역사 선정되자마자 거의 일주일 안에 바로 변경된 게 문서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금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냥 입을 닫아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잘 심판하고 국정조사 특검으로 진상을 밝히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동안 했던 많은 말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뭐 여기 선산이라고 그러는데 선산은 전혀 뭐 있고 개발 전혀 그게 안 했다 그러는데 여기 개발해서 이미 창고가 몇 개 들어서 있고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이 땅이 이 땅입니다.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이 김건희 후보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야 상태인데 원래 여기가 접도구역이고 임야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허가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이곳이 개발이 되면 남한강을 바로 앞에 조망권이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선거하러 갈 때가 아닙니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하고 같이 이 종점 변경을 논의한 김성교 국회의원 또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교 국회의원은 이 장모에게 허가 잘 내줬다고 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이제 뭐 김 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알잖아 허가 잘 내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직접 고백한 정도로 문제점이 있는데 그 의원직을 상실한 조건에서도 이번에 다시 공천을 받게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고 이런 일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2007년부터 진행이 됐다고 하면 김성교 의원이 12년 동안 그런 공수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원안 통과된 노선안을 끝까지 요구했던 것을 민선 7기 때 내차 통과시킨 거거든요. 근데 김성교 국회의원 되자마자 권교 이쪽으로 가가지고 노선을 바꾼 거예요. 이게 누가 시켰든지 누가 과연 충성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두 사람 다 공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선거법 위반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무공천하겠다 그렇게 언론에 이제 자랑을 하고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내겠다 했는데 정작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후보를 다시 이재기에 공천한 거 이건 도대체 뭐냐 자신의 말을 뒤집으면서 한 것은 이 그동안 최은순이나 이 대통령 후보와 이 김성교의 깊은 이 관계에 의해서 고은 공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의혹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 저기 땅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땅이 있었나 네, 네. 바로 앞에 있는 대표님 여기가 지금 대표님 계신 게 변산이고 교평리, 백안리, 공리까지 35필지의 땅이 윤석열 김건희의 땅이 있습니다. 6번 국도 여기로 이제 원래 종점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7킬로를 이렇게 내려오고 55% 노선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경기 강원도가 다 6번 국도에 고속도로 뚫리는 길이 있다고? 원래는 이쪽에. 약간 네. 이쪽입니다. 위쪽. 여기가 병사 말고 네.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쪽에 있네. 그쪽으로. 그래서 7km가 내려온 거죠. 고속도로가 강을 건넌 다음에 예. 예. 그 위쪽에다가 그렇죠. 네. 다리가 그래서 다리가 안 생겨요. 그러면 서울 양양 고속도로도 막히는데 그거 정책까지 해소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인데 1이 내려오면 그리 가려면 7km를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예, 예, 이쪽으로 연결하면 7km를 이쪽인데 예, 이렇게 연결하면 이쪽이 연결됩니다. 이쪽에 땅이에요. 저희가 서 있는 땅. 그럼 7km가 남아되고 55% 노선 변경되고 돈이 2천억에 3천억이 더 드는 거로 본인들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국토 보고서에도. 양평 주민들의 교통에도 도움이 안 되고. 네. 도대체 옮길 이유가 대통령 처가 땅이 아니고서는 옮길 이유를 제가 찾지 못하니까. 캔시아에서 2년 동안 검토해서 예탁인가 했는데 용역사에서 이틀 만에 이거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에 경제성 평가 결과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리 일대의 교통체증 해소라고 하는 정책성이 주요하게 평가가 돼서 예타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수리 일대 교통정체 해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종점으로 변경됐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예타에서 검토하고 통과했던 취지 자체가 무색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꾸는 거는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2023년 5월입니다. 네, 그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 공개라고 하는 절차를 2023년 5월 8일에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국토부가 이제 예타안과 대안, 지금 이제 보시는 강상면 종점안을 공개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처음 이 노선 변경을 알게 된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게 23년 5월이고요. 국토부에서 부탁드린 거지만 실질적으로 바꾸는 거는 가 시작된 게 22년 6월 말인데 이미 5월 중순경에 그렇게 바뀐 노선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되고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이미 바뀐 노선으로 영업사에 끝나고 5월 중순에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임한 게 2022년 5월 16일이고요. 그 용역사가 변경 노선안을 국토부에 처음 보고한 착수 보고회가 그로부터 며칠 후인 5월 2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변경 노선이 보고가 됐고요. 그 이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까지 추진이 계속 진행된 것입니다. 네, 만약에 종전 안대로 할 거라면 대안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종전 안대로 변경할 의도를 가지고 기존 안을 바꾼 거예요. 지금 나는 원안 하나인데 대안을 포함하면 사실 대안도 가지고 있던 의도가 명확한 거 아니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만 20억을 줘갖고 안을 55%를 튼 거죠. 용역비만 20억이라는 게 우리 이성원님 같은 분이 다 밝혀냈습니다. 아, 그 변경을 위한 대안 노선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그렇게 되셨던 거예요? 대안 노선을 만들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이제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중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용역사가 그 예타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강상면 종점안 변경안을 보충했고 국토부에 보고했고 그것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친 후에 국민들께 공개가 된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예타를 끝나고 나면 설계하기 전에 타당성 검사라고 합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 그 검사 과정에서 이게 바뀐 거 어딘 건가요? 그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은 백지화한다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중단되고 장관 집을 걸겠다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라고 원희룡 장관이 처가 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잠시만 우리 서울 차관님이 네. 어디 국토부 차관 그때 국토부 차관이가 예타가 마무리되던 그 시기에 차관으로 퇴임했습니다. 22년 3월 아 그리고 21년 5월에 예타가 끝났습니다. 예타 당시는 명확하게 어쨌든 원한 그렇게 있었고 네, 2008년에 처음 민간제한으로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2008년부터 21년 예타가 끝날 때까지 큰 틀에서 이 노선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양수리, 양수리 구불머리 쪽 근본 국도 교통 정체 해소가 이 사업의 목적이었거든요. 당연히 민간에서 제안할 때도 가장 교통량이 많고 경제성이 높은 노선을 제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작이 됐고 이제 10수년의 노력을 통해서 예타까지 통과된 게 22년 5월입니다. 그 후에 본사 과정에서 이게 바뀐 겁니다. 타당성 조사가 용역을 시작한 게 22년 3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말쯤에 기술 계약을 했고 그리고 5월
24일날 자치보고회를 했는데 자치보고회 때 그 정도 보고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대외적으로 발표가 된 거는 그렇고 한 2년 후에 전략행정위원회가 이거는 이제 대외적 공개를 해야 되겠어요. 그때 이제 공개가 됐고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문제 제기한 이후에 19일날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바꾼 게 아니고 바꾸는 거에 경찰청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 절차적으로는 이게 이제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 중에 사실은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졌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바꿀 생각이 없으면 그런 거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거는 이 속도로의 측정과 시점의 경계하고 IC 문제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함부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바꾸려면 관계기관과 협의도 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용역사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바꿨다. 이게 현재까지의 답변 내용입니다.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데 용역사가 바뀌었다고 정부의 입장은 아니죠. 정부가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영역을 의뢰를 했는데 타당성 그러니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건 정부 국토부의 결정 아니죠? 그건 반드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하는 건데 그때 이미 이 노선을 변경하는 대안까지 넣어서 하다 정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려고 발표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철저히 대조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의 자체 아예 조차 경기도는 오지 않게 이런 길이 부산에서 국토부가 또 지금 할 말이 없는 게 이 국토부가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 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이 최초로 변경이 저 문서에 들어간 게 인수위 때 용역사 들어서고 얼마 되지 않아서 11일 정도 지나서 수행 보고서에 이미 그 노선 변경이 검토된 그 네 페이지를 삭제하고 국토부가 공개를 합니다. 그 용역사한테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국토부는 그 자신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그걸 통해서 뭘 삭제했다고? 최초로 노선 변경이 들어있는 과업 수행 계획서 네 페이지를 삭제하고 국민에게 공개를 합니다. 원희룡 당원이 100%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그 네 페이지가 이미 인수위 때 그런 변경이 되었다는 사실이 담겨있는 그 네 페이지를 삭제합니다. 상임위 과정에서 이제 5월달에 발표되고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더니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도구에서. 그런데 과학수행계획서 그게 타 검토 내용입니다. 원하는 얘기야. 그 부분이 네 페이지가 삭제되고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나중에 그거를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들이 발견해내고 국감에서 질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국감에서 다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때 이미 변경 왜 숨겼느냐 변경한다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서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에 이미 들어있었는데 그 내용이 4페이지를 삭제하고 공개를 했다가 변경 에 대한 검토, 예타안에 대한 검토네요. 이거는 예타로 인통화 됐는데 사업수행 계획서에서 그러니까 본타 계획서에서 이미 변경을 검토했던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좋습니다. 뭔가 아직도 여전히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게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권한을 맡겨놨더니 전혀 엉뚱한 용도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현장이죠. 그리고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꼭지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좀 뭐죠?